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수함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력으로 8월이 네. 넘어섰습니다. 네. 2019년도 8월, 9월에 네. 이 띠들은 뭘 해도 된다 하는 띠들이 좀 있을까요? 없어요. 네? 8, 9월 달에는요 아무리 좋은 띠라고 해도 지금 나라도 시끄럽잖아요. 네. 나라도 시끄러운데 뭐가 그렇게 좋은 띠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나마 토끼띠라든지 네. 돼지띠라든지 양띠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요번에 봤을 때 오신 손님 중에 토끼띠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집안이 편안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요번에 바로 며칠 내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듯이 토끼띠하고 양띠하고 돼지띠는 그래도 7, 8월 달이 좋아요. 좋지만 7월달, 8월달, 8월, 8월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 7, 8월이고 양력으로 치면 8월, 9월이잖아요. 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네. 뭐 좋은 띠가 있느냐. 그냥 조금 평범하게 가는 것도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막 좋은 걸 짚어줘도 하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아 이게 기쁘고 나쁘진 않고 잘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정도 느낄 정도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본다고 하면은 닭띠나 소띠가 또 좋다고 봐야죠. 네네네. 그렇지만 닭띠와 소띠는 삼재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저기 닭띠가 복삼재고 소띠도 복삼재인데 닭띠는 귀인수도 들어오고 문서도 들어오고 전부 다 좋은데 네. 소띠는 문서도 들어오고 귀인수도 들어오고 하면서도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뺏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띠들요. 뭐 호랑이 띠라든지 뭐 쥐띠라든지 또 나머지 띠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띠들은 조금 머문다 봐야 돼요. 그냥 머문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해가 싹 바뀌잖아요. 이제 동지 지나고 딱 바뀌게 되면은 좋은 일이 또 무궁무진 생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여름에 지금 양력으로 8월 9월 달에는 아주 좋은 띠는 없습니다. 좀 많이 다 힘들고 네. 변동이 되면서 그냥 억지로 넘어가는 것이지 뻥 하고 터지는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네. 선생님 8월 9월에는 좀 좋지 않겠지만은 네. 그 이후에 이후에는 잘 되죠. 좀 잘 풀릴 띠들 좀 말씀해주세요. 그 이후에 잘 되는 띠는 네. 토끼띠 네. 양띠 돼지띠 이렇게 셋은요 네. 잘 풀립니다. 여름 지나가면? 여름만 지나가면 그래도 슬슬 풀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닭띠하고 소띠도 슬슬 풀리고 그렇지 다른 띠들만 조금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띠, 양띠, 돼지띠, 닭띠, 소띠만 하반기에 좀 줄줄줄줄 기분 좋게 풀리고 슬슬 네. 나머지 띠는 머무는 띠다. 그러니까 조심들 해라. 이런 기운들 아니면 이런 어떤 좋고 나쁨들을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띠들 있잖아요. 네. 닥쳤을 적에 생일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은 뭐를 하더라도 나쁜 띠들은 꼭 시비가 붙고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가면은 다 피해갈 수 있죠. 좀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좋은 것도 알고 있는 게 참 좋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네. 미리 좀 알려면은 그리고 내가 좀 정확한 뭐, 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좀 뱀띠가 올해는 악삼재지만 네. 내년에는 또 눕는 삼재라서 내년에는 올보다는 좀 낫습니다. 네. 올보다는 좀 낫고 나가는 삼재 때는 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힘드시더라도 뱀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은 올만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나가면은 내년에 또 좋은 일이 있고 하니까요. 힘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 네. 올 하반기에
뭘 해도 되는 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결국에 선생님께서 정답을 내려주신 건 없다. 다 없지. 8, 9월에 좋은 띠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좋은 띠는? 토끼띠, 네. 양띠, 네. 돼지띠. 네, 선생님 오늘 좋은 정보 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